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제게 상담을 와서 전문 삼계탕집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가 또 괜찮은가 저에게 질문한 사례입니다. 혹시 이 명리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는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주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게 질문한 것은 장사를 이제 이 사주는 장사를 처음 하려고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니면 돈을 못 벌고 깨지는 건지 혹은 삼계탕집이 전문 삼계탕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냐 이걸 저한테 질문한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장사가 괜찮냐, 아이템이 괜찮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대답을 해야 되고 예스냐 노냐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무진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돈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얘는 돈을 줄 수 있는 힘 그리고 자기 주거를 갖고 있다. 일찍 물질적으로 문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또 이렇게 이런 무진일주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사주가 전체가 물로 형성이 되어 있거나 혹은 무진을 갖고 있어도 워낙 상충이 많이 있을 때는 진문제를 갖고 이동변동이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물로 전체가 형성, 신작인 사막으로 물이 형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한겨울 물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부동산을 지어도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무진일주를 갖고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느냐?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이 사주에서 장사가 잘 되느냐 이걸 묻겠죠. 장사.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뭐냐? 종업원과 직원이죠. 종업원과 손님이겠죠. 손님. 손님이 이 사주에서 잘 형성이 돼 있냐? 직원을 두고 일할 수 있는 그 형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보면 직원은 여기에 상징해 줍니다. 직원이 경신을 갖고 있다. 그럼 뭐냐? 아하, 직원복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주에서 신강하면서 식신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직원들이 굉장히 능력있고 또 들어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경신이라는 것은 여기에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되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찾아서 일을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직원복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이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과 진사의 자가 들어서 삼합이 들어옵니다. 삼합, 신자진 삼합이 되고 공엽이 자연계에 있으니까 금생수에서 수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들어오면 돈과 연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주는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조건의 형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처음으로 장사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42세인데 처음 치고는 굉장히 사주의 기운이 잘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삼계탕을 왜 굳이 삼계탕을 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삼계탕에 대해서는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큼 자기가 분명히 한방 삼계탕을 해서 잘 만들 수 있다 해서 만원짜리, 만오천원짜리, 이만원짜리까지 하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잘 형성되어 있다. 직원과 관련되어 있고 손님을 상징해 줄 곳이 순대. 수가 여기서 무개를 갖고 빨아들이고 있고 진 속에서 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 발휘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대운을 보니까 39세에서 49세 사이 현재 이 운에 있는데 42세인데 병진이 들어오니까 인수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문서를 잡고 하겠죠. 이럴 때는 문서를 잡고 누군가의 도움을 어떤 조언을 받았을 때 이때는 인수 기운 자체에서 충분히 인복을 잡고 또 인수는 창업을 이야기합니다. 창업.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제안과 아니면 장사를 하려고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들어왔다가 진은 어떠냐? 신자진 다시 수국을 형성을 하고 있고 진진이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물질에 대한 수의 기운 지체가 굉장히 많아진다. 수가 많아지니까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기해년하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쭉 이때 가면은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사주의 힘발은 더욱더 강해지니까 여기서부터 오히려 재물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가게를 자신있게 오픈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상담한 사주입니다. 이 정도다면 충분히 베팅해도 괜찮겠구나. 처음으로 장사를 하는 것 치고는 수업료 내지 않고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구나를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무 자체는 스스로가 독립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또 동업을 하지 않고도 스스로 일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에서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상담한 사례입니다. 무토는 산을 제가 비유했습니다. 산. 산을 이야기해 준다. 산. 산인데 가을철이죠. 가을철에 수기운 자체가 있으니까 가을철에 계곡이 한여름 잠시 지나고 계곡의 기운을 좀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이 계곡은 산의 계곡은 뭐냐? 물을 상징해 준대 돈을 상징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곡이 이 정도라면 흘러가는 물이고 여기는 저수 다 잠겨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어떤 물량이 충분히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흐르면서 이 시기에 또 화의 기운이 들어올 때는 충분히 크게 경제적으로 한번 잡을 수 있겠구나를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산을 갖고 태어났는데 산에는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나무. 계곡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있으면 이 산은 명산이 된다. 명산이 되니까 여기로 사람들이 놀러 올 수 있겠구나. 놀러 오니까 이 명산에서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겠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과 뒤쪽에서 화의 기운을 충분히 균형을 이루어주니까 밖에서의 활동 자체가 굉장히 여유롭다. 이 말은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운의 흐름에서는 목의 기운 자체만 이 사주에서는 좀 약합니다. 목 자체. 목은 사주에서 없으나 없으니까 갖다 들여서 도충을 해서 쓰자 이렇게 나오죠. 인 자체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활용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인이 들어서 사하고 인사 형사를 하고 있으니 이때 어떤 일을 하면서 트러블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트러블은 뭐냐? 이것은 관이다고 보죠. 관이니까 배우자 문제에서 하면서 잡음은 일어날 수 있다. 혹은 장사를 하면서 국가와 관련된 문제니까 어떤 세금 문제든 이런 문제에서 충분히 이런 불상사, 아니 어떤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나 얘하고 인사, 형사를 하기 전에 오히려 바로 여기에 오와 합을 하기 때문에 합이 먼저 우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충분히 흉이 길로 변하면서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는 임묘진 공망에서 15월을 해니까 10이니까 술해 공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술해는 공망에서도 이 안에서 해제되어 있고 12신사에서 인오술세 인오술, 그러면 진 자체 인묘지니까 월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월살. 월살에 해당이 되면 상속과 특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지 않은 특혜를 받고 생각지 않은 좋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상속을 받는데 그것도 검증을 해보자. 신강신약이냐 혹은 형충파괴가 있어 깨져있냐 그럴 때는 이런 것이 도루묵 상태지만은 여기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기운에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잠시 쪼개는 일이 있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겠구나 이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운의 흐름이 39세에서 49세 사이에는 충분히 발복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9세에서 59세 사이에 을묘대운이 들어오면 이때는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이 시기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고 또 격려를 할 수는 없다. 을묘대운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이때보다는 좀 신통치가 않다 이렇게 봐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만큼은 지금 42세니까 한 7년 정도는 왕창 충분하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업적으로 3, 4년, 5년만 잘해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를 좀 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오픈을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사례입니다. 해자축 부분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강의를 했지만 기해년이 들어오고 신축이 들어오고 아니 경자가 들어오고 신축이 들어올 때 과연 여기에서 기해년과 경자 신축이 들어올 때도 얘가 고전을 하느냐. 이 정도다면 이 무토는 얘네들이 들어와도 충분히 선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시의 어떤 실언이 있으나 오히려 반전시켜서 재물을 취할 수 있다. 경자년도 이 사주에서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축년 자체에서는 배우자와의 문제, 주거에서 변경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변경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하면 되는 것이요.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변경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냐 하는 것이 좋냐 다시 구체적으로 본다면 축진에서는 이것은 어쨌든 불편한 변동변화니까 어지간하면 버티고 넘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를 놓고 저에게 이 사주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삼계탕집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초짜인데 처음 개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될 수 있냐 저에게 질문한 사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사주는 100번 지당하게 저는 이것은 오픈해야 한다. 이런 사주가 장사를 안 하면 누가 장사하느냐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